골프의 모든 것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하는 콩태연의 뭐 하나 보자. 골프 시험실. 골프 시험실. 아 놀랬잖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홍태의 골프 실험실 저희 또 스코틀랜드의 멋진 또 골프 브랜드 맥케이슨입니다. 아 여러분 자 한 번씩 또 걸어주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러빈 자 어떤 게 제일 편했어요? 맥케이슨 일단 색상이 너무 화사해서 좋고 아하. 스윙할 때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네 마음이 편해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가 좁기가 불편할 수 있을까봐 다 저렇게 편안한 스윙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 뱃살도 가려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양한 또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네, 자 맞아요. 우리 예승님의 옷 어떤 네. 스타일인가요? 이거 근데 디테일이 일단 네. 벨트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옷이 것 같아요. 되게 편해. 그리고 이 티가 진짜 그 너무 매력적. 어디 갔어요? 두개 여기 있어. 머리에. 그리고 안에 네. 이 이너가 티셔츠도 엄청 쪼이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 몸은 또 예쁘게 만들어주고. 근데 엄청 시원해서 네. 이제 좀 추워요. 맞아요. 엄청 시원하고요. 냉감인가 봐. 기능성 원단인가? 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진짜. 소재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 맥케이슨이 네. 좋은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모자 있잖아요. 모자에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 같이 줘요? 네. 이거 같이 모자에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머리끈이. 근데 이 머리끈도 너무 예쁘죠? 안돼 그 아까 저거 나 모자 이거 세트거든요. 신기했어. 들어가야지. 이거 안에 거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우리 스코틀랜드의 시슬 문양이 되게 고급스럽고. 또 스코틀랜드의 또 골프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디자인을 잘 또 따서 만든 네, 우리 맥케이슨 홍익 골프TV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장 가서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 누구한테 하나요? 우리 또 신중해요 지금. 계속 지금 너무 저한테는 져요. 저한테는 하지 말고 한번 네. 기 제가 좀 한번 살고 가겠습니다. 예. 누구한테 가나요? 90 프로젝트 대표님에게. 네. 제가 만만한가요? 사실 만만하진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데 지금 두 분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잘 뽑아드릴게요. 제가 황금손이라 제가 기가 막힌 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보미님을 위해 하나 뽑았습니다. 궁금해. 뭐예요? 뭐야? 뭔데 또? 팬티 벚꽃이기? 팬티 벚꽃이기? 아이 뻥. 그러니까 팬티만 벗는 거지 바지는 있거든요. 농담이고요. 한 다리 들고 치기 이겼다. 우와, 한 다리 들고 치기. 이게 뭐야? 프로치 연습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면 너 진짜 인정이다. 이거 약간 트레이닝 할 때. 아 이거 무조건 이겼다. 골프 트레이닝. 잘 막았다. 잘 뽑았다. 금손 금손. 네. 황금손.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 다리 들고 치는 공태영과 자 90대 우리 또 최보민 양의 자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공태영의 골프 골프. 나도 적응했어. 그러니까. 자, 가보시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에이밍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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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게 한 손, 아니, 한 발 들고 치는 거예요. 자, 한 발 들고 치기.
이게 오케이. 두 발 중에 어느 발을 선택했습니까? 오른발 하겠습니다. 오른발. 원래 왼발 아닌가? 왜 오른발을 선택했을까? 와! 얘 뭐야? 뭐야, 너무해. 와! 얘 뭐야? 뭐야,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요. 왜 약한 보민 씨를? 너무해요. 후! 진짜 잘했다. 보민 씨를. 너무 잘 치셔서 놀랬어 다. 진짜 너무 너무 잘 치셔가지고. 좀 잘 간 것 같은데? 그린까지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야대지 보고 자, 세컨 공략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모두 쳐야 될 것 같아요. 빈 파포라고 했는데 너무 슬라이스 나가지고 거리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잘 칠 수 있는 걸로. 어차피 투혼이 안 되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잘 맞으면 얼마 가요? 이거 170, 오? 160, 170. 그럼 가능할 수도. 뒷바람 있어서. 제가 이게 앞에 그림자가 있으면 슬라이스가 나더라고. 슬라이스가 나면 오히려 좋아요. 왼쪽에 벙커가 있고요. 네. 우측이 넓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린 주변에 보낸다는 생각으로 칠게요. 오른쪽을 봐야 되는구나. 갔다가 잘 쳤어. 올라가 있는데 그린 앞에서. 올라가 갔다. 굿샷. 나이스. 아 이제 감을 잡으셨다 다들. 한 다리 들고 이길 수 있다. 저기서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디까지 있어 태연이가? 저거 그린 앞에. 아, 저거 어프로치, 어려워 저게. 어프로치 못 뛰어. 벙커 빠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공태연 프로님이 벙커 빠지는 재미난 모습. 또 벙커에서 두 다리 넣는 게 아니고 한 다리 넣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벙커 빠지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벙커 진짜 한 번만 빠져. 웃음은 다 보여주지 않았나? 아니 근데 다 잘 치셨으니까. 아 웃기네. 아 자 왜냐면 이게 진짜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진심입니다. 예. 이건가? 어 왼다리 오른다리 박가감사하네. 아. 한 다리만 들면 돼요. 그러니까요. 오른다리냐 왼다리냐 그의 선택은? 저 오른발 하겠습니다. 오른발 또 오른발. 오른다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왼다리가 낫지 않아? 왼다리는 하고 할 때 약간 뒤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와! 그렇지! 완벽했다. 오케이 완벽했다.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미쳤다. 버디 찬스야. 뭐야? 자 버디 두 개 적으신 분들 네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자, 아 나 한 달 떼고 칠까봐. 야, 얘 사실 어프로치 약간 저희 띄우는 거는 잘하긴 하는데 한 다리 들고도 더 잘하네. 자, 보민이 할 수 있어요. 좋아. 오, 이거 좋아. 이거 또 런 생기고. 아, 스피. 와, 스피 잘 먹이신다. 그래서 제가 셉셉이 어프로치라는 게 저런 스핀이 안 먹게 하려고 헤드를 약간 닫고 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셉셉이 어프로치가 근데 저런 길이에서도 가능해요? 그럼 피칭 치면 되니까. 아~ 네. 채만 바꾸면 그렇구나. 되니까. 그렇구나. 네.
왜냐면 저렇게 서버려요. 아, 그래서 쓱 굴러갈 수 있게. 네. 오! 나이스 터치! 아! 오케이! 컨시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보기 플레이어 맞네요. 보기. 자, 오! 그린 리딩도 한 다리 들고.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야? 인도 가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고 쳐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하체가 좋네요. 야, 한 다리로 저렇게. 실수는 없었다. 아, 나이스. 아, 아 근데 어렵다. 이게 너무 흔들린다. 나이스. 자, 공태연이 또 1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홍인규 골프 TV는 네 우리 명품 골프웨어 맥케이슨과 함께합니다. 맥케이슨.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화사해가지고 얼굴이 하얘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골프의 모든 것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하는 공태현의 골프 실험실. 아 너무 이제는 네 지금 좀 어쩔 수 없이 재밌긴 하네요. 골프 같이 합시다. 골프 실험실. 자 지성이야. 자, 너무 멋진 샷을 보여줘서 신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금도 지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스마트 스코어에서 엄청난 이벤트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빅 클럽 골프 이벤트라고 해서 네. 지금 스마트 스코어 앱에 들어가시면요. 빅 클럽 골프를 예약하시고 라운드 하시고 나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 현금이요? 지금 스마트 네. 스코어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맞아요. 5.0이라 굉장히 지금 보기 편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코어 앱 까시고 들어가시면 네, 빅클럽 이벤트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스마트 스코어 들어가시면 골프인들을 위한 다양한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깔아주시고 네,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도전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 인규 형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너는 안 돼. 근데 지금 파3잖아요. 파3고 탱탱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4도 안 되고 네. 파3는 더 안 되지. 근데 느낌이 왔어. 느낌 왔어. 이제 형은 실수할 때가 됐어. 아, 아예 나 안 해. 파3 전문 개그맨. 파3 전문 개그맨이고 지금 논란이 된 게 네. 탱탱볼이냐 얌체볼이냐 어. 네, 요게 논란이 됐어요. 어릴 때 뭐라고 들었어요? 탱탱볼. 탱탱볼. 탱탱볼 아니죠? 저희 쪽은 얌체볼. 얌체공. 탱탱볼. 탱탱볼? 얌체공 손 들어보세요. 얌체공. 오 많아 많아. 뭐야? 오 많아. 탱탱볼. 탱탱볼이지. 그거 뭐야? 반반이야. 그 나이 그거 아니에요? 나이 나이 아 어르신 분들이 얌체볼. 예, 얌체볼로. 자 여러분은 네, 어릴 때 어떤 볼이라고 불렀는지 자 얌체볼인지 탱탱볼인지 모르겠지만 자 공대현 프로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홀인원 이벤트로 네. 또 샌드파인이 맥케이슨과 함께 분 의상을 한 벌 살 수 있게 100만 원 맥케이슨 상품권도 있으니까 두 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홀인원 도전 한번 해보셔야죠. 네. 그러면 탱탱볼로 홀인원 하면은 더 주나요? 탱탱볼 100만 원씩 드려요. 아 진짜? 볼을 네. 탱탱볼 탱탱볼 100만 원씩 받아서 당근에 올릴게요. 사상 최초 탱탱볼 홀인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박이겠다. 바람 불고 드라이버 컨트롤 딱 쳐야 돼. 오케이. 자, 셉셉이 골프 6번 컨트롤 칩니다. 오케이. 126. 네, 컷샷. 그린 가운데 보고 컷샷. 사이드 스핀 걸리게. 파이팅. 딱
생크한다가 날 때가 됐는데 싱글 골퍼 분들도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죠? 생크가 그리고 한 번 나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듣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오, 잘 쳤어. 어, 우측이다. 와. 어, 아니, 약간 우측. 오, 짧아. 헤이드인데? 와, 잘 친다. 와. 하슬이 전문 개그맨. 아이, 그럼요. 얍삽이에요. 깎아치고 돌려치고 감아치는 사람한테 어딜 덤비십니까? 어? 드라이버? 느낌 왔습니다. 자, 우리 맥케이스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좀 뒤로 빼고. 광고주님 다치면 안 돼요? 느낌 왔습니다. 자, 탱탱볼은 반밖에 안 나가니까 100, 한 30m를 드라이버로 칩니다. 공중에서 약간 체인지업 되거든요? 맞아요. 윤성민 체인지업. 오! 와, 뭐야, 나야. 와, 와, 너무 신기해. 공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와. 오! 와, 오, 뭐야, 오, 나야. 오, 와, 와, 너무 신기해. 공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와. 나이스 온. 대박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 공이 봤어요, 마구? 아니, 거리가 딱 맞았어. 진짜?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진짜로? 거의 진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렇게 갔어요, 내 공이. 와, 깜짝. 야, 거리 딱 맞았어. 그러니까. 너도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에? 거리. 아, 잡았다. 아,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인 게? 대박. 야, 대박이다. 와. 야, 골프 실험실 잘했다. 어, 우리 맥케이스를 사랑하는 두 분. 네. 홀인원 하시면 맥케이스 의류 100만원. 네. 어, 교환권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둘은 나가리거든요. 그쵸. 네. 여러분, 어, 샌드파인 CC가 코스도 재밌고, 또 예쁜 숙소, 라카이 리조트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리조트에서 오션뷰 보시면서 맛있는 식사와 또 즐거운 라운딩 샌드파인에서 즐기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홀인원 맥케이슨 도전! 도전! 저는 맞바람이 심해서 7번 세게 치겠습니다. 115에 7번 세게. 와, 거리 많이 나가신다. 맞아요, 맞아요. 오! 좋아, 와, 더! 까우칠 때 가라! 아! 좀 짤. 네. 맞바람. 바람이 꽤 있네요. 저런 경우는 이제 저는 6번 잡았는데 네. 7번 잡았다는 건 저희 거리를 보여주려다가 6번. 잘 쳤어요, 6번. 아, 잘못 쳤어요. 잘못 쳤대요. 두 분 다 훈련 실패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마 편집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탱탱볼 보다 못 부셨으면 창피할 뻔했다. 야, 이 그린 경사도 이렇게 어렵다고? 자, 감각적인 퍼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것 같아요? 네, 붙이긴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감은 안, 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자, 일주 오르막을 못 오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았쥬! 내가 이겼쥬! 거의 이겼쥬! 와, 진짜 미치겠다. 아니, 맞바람을 타네. 공이 약하니까 바람을 더 타지. 그러니까요. 바람을 타버리네. 버디 하나 하자. 버디 하나 하자. 좋아. 아유. 나이스 파. 왼쪽 있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못 넣으면 또 실패. 너도 실패구나. 형, 넣으면 이긴 걸로 해주세요. 넣으면 이기는 걸로. 오. 대신 못 넣으면 딱밥. 콜. 30만 원 가자. 지금 이 펏 30만 원 펏입니다. 물을 탱탱 부리지만 30만 원 펏입니다. 자. 거리감이 없어, 거리감이 없어. 제가 보셨죠? 이길 수 없네요. 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어요. 제가 화이트는 잘 친다니까요. 펜팅볼 어렵다. 어려? 아, 그래도 보기 쳤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지금. 만족합니다. 아, 그래서 파3에서 나한테 덤빈 거구나. 네. 왜냐면 드라이버 거리가 멀리 안 간다니까. 맞아요. 똑똑해. 아, 어쩐지 파4에서 안 덤비고 파스에서 덤비더라고. 근데 진짜 똑똑했다. 그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네. 어차피 상금도 많이 못 하셔가지고 다 공개하고 그제 네. 골라치기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동시에. 그건 하고. 네. 그건 하고. 네. 바빠요 지금. 자, 남은 것 중에 네. 자. 뭐냐? 양손 묶고 치기. 양손 묶고 치기. 대박이다. 코끼리 코 열 번 하고 치기. 코끼리 코 열 번. 네. 이거 예전에 제가 헛스윙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 안 됩니다. 괜찮다. 이런 거. 이거 괜찮아요. 탁구공으로 치기. 바람. 괜찮은데요? 드라이브 치고 뒤로 날아가는 거 보이시지? 이 좋은 거. 아, 물폭탄 구치. 요거 파스리에서 한번 해. 요거는 인스타그램에 엄청 유명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짤로 만들어 보자고. 오호. 엄청 유명해. 이게 천만 뷰. 아, 진짜? 요거는 파스리 한번 해보면 괜찮고. 네.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위해 또 하는 거니까. 키 없이 치기. 키 없이 잘 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자, 원래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채로 치기를 한번 도전하는데 네. 왼손잡이라 둘 다 덤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왼손으로는 80대 후반에서 90 중반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크라치지 않을까. 오른손은 언더, 왼손은 보기 플레이예요. 네. 신기한 친구예요. 합치면 한 그 70대 후반 8초 됩니다. 자, 왼손채로 둘 다 들어와. 네, 네. 오케이. 한번 자, 해보시죠. 코. 네. 둘 다 이겨야 돼요.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둘 다 이기면 30 상금이 주어집니다. 공태네. 골프 시험실. 자, 과연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프로지만 왼손으로 치는 공태현은 몇 개 칠까? 어우, 굉장히 어렵네. 어렵습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나 오른손 프로가 돼서 왼손으로 몇 개 칠까? 자, 이상하다. 우리 보고 친다. 아직 좀 생크나서 우리 자, 그럼 굿즈 좋아요. 네. 자, 필 미켓슨, 공 미켓슨. 와와와 와.
대박. 미쳤다. 막창. 오케이. 오케이. 왼손 들어오칩니다. 왼손으로 들어오세요. 왼손 들어오칩니다. 250m 정도 지금 가볍게. 아, 네. 이길 수 있어. 지면 안 돼. 어이없죠? 대박이죠? 다 잘하는 공태현. 저 진짜 왼손으로 진짜 한번 싱글 이상 네. 언더파까지 한번 연습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페이드! 안 돼. 안 돼. 안 돼. 돌 맞고. 힝. 굿바이 짤짤. 작아요. 내 소중한 원구. 행복했어요. 빼공 있네. 내 7,000원. 자, 렌즈를 안 껴서 초반에 헤맸지만 렌즈 끼고 잘 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러면 30의 냄새가 안 돼요. 깠지, 너네. 사실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오빠 잘했어. 잘했어? 가시죠. 뭐 이게 모든 리얼이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리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리얼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실 좌타한테 유리한 홀이에요. 이따 그렇지. 아직 몰라요. 쇼게임에서 어차피 하자.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왜 난 알 것 같죠? 화이팅! 화이팅! 그냥 일단 나가자. 오케이. 잘 드라이브 단 왼손채 왼손채 나갔긴 3-1 작전. 일단 여기가 이 도그레이크 홀이 심해서 우측 가면 맞아. 너무 멀리 남아. 여성 플레이어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의 잔머리였다. 모두의 야디지를 보고 잔머리를 굴렸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훅 날 것 같은데? 와우! 오른쪽에서 핑키 맞고 내려와.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핀 보여요. 핀 볼 것 같아요. 되게 훅 날 것 같았는데 뭐죠? 긴 채라 네. 몸이 빠르니까 훅이 좀 덜 나죠. 긴 채 같은 경우. 와. 133m 나오는데 앞바람이 심해가지고 유티를 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0돌 대표. 와, 잘 쳤어요. 파. 아, 좀 짤. 맞짤. 좀이 아니죠? 달다. 아, 살디 달고 난 양채보. 양채보. 잉. 잉. 좌타 했지. 어, 어려워, 어려워. 슬라이스 라이야. 원래 훅라인데. 아, 맞네. 근데 더 좋네. 여기서 슬라이스가 낫잖아. 아, 왼손 채로. 와, 잘갔다, 잘갔다.
오케이, 잘 꺼냈다. 나이스, 나이스. 거리감은 좋았는데 방향이 지금 열렸어요. 아직 희망 있어요. 한 0.5%? 네. 0.5%? 넣어야죠, 이걸. 네. 이걸 넣어야 여기서 돼. 넣어야 돼. 근데 여기가 와 70인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샷이 이제 네 번째 샷이고요. 어렵게 간다. 이 러프가 어려워요. 샌드파인이 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아니 경사도 이런데 러프도 길어. 되게 코스도 재밌고 어렵고. 나가기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같이 벙커. 진짜 러프 장난 아니다. 와. 러프 장난 아니죠? 와. 근데 골프는 잘못 쳤으면 벌을 받아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진짜 이건 네, 잘못 우리 정명호 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은 기법인가? 네. 보미님만 넣으시면 이길 수 있어요. 네. 포기하긴 일러! 할 수 있어! 자, 네 번째 샷! 골프는 모른다! 골프는 모른다! 골프는 모른다! 뭐야? 우와! 뭐야? 골프는 모른다! 뭐야? 우와! 오! 아직 희망있어! 아직 몰라! 아직 1%의 희망! 잘 쳤다! 잘 뭐야? 쳤어! 아니 뭐 이렇게 쳐? 와! 1%의 희망! 다행이다! 자, 넣으면 복이죠? 네, 넣으면 복이! 오! 몰라 그러면 진짜! 둘 다 이겨야 된다 했어요! 네! 자, 파하면 끝나는데. 오, 아직 희망 있어. 아, 이런 몰라. 아직 희망 있어. 아직 희망 있어. 아니, 넣으면 몰라. 넣으면. 넣고 못 넣고. 그럼 제가 먼저 퍼스를 하겠습니다. 야, 넣으면 끝나니까. 네. 장갑 벗는다. 진심이다. 자, 원래 브럼스틱을 쓰는 공태 왼손 퍼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컨텐츠의 진심, 공태현. 몰라. 오케이. 자, 넣으면 저희가 30만 원을 막아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넣으면 동타. 진하게만 쳐. 이 퍼시 빠지게 되면 저는 30만 원을 획득하죠. 그러면 100만 원 상당의 상금 획득할 수 있는 공태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기 팟. 제발 막아줘. 막았다. 제발 막아줘. 막았다. 막았다. 작전 성공. 뭐야, 둘 다 들어오게 해서 밀리고 말이야. 분따가고 말이야. 아, 작전 성공. 자, 왼손으로 보기를 한 공태현 역시
보기 플레이어 맞네. 왼손은 보기 플레이어. 맞습니다. 보기 플레이어입니다. 네, 원래 오른손은 공태현, 왼손은 네. 현태공이라고. 맞아요. 또 다른 자. 네, 부캐가 있거든요. 네네네. 자, 현태공은 역시 보기 플레이어. 맞습니다. 근데 진짜 건강하시겠다. 왼쪽 오른쪽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 골맞어요. 아, 잘못 생각했어요. 네, 네. 다 골맞어요. 자, 이제 남은 것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큰 상금 받으셨고. 맞아요. 더 불리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 홀은 써본 것들 중에 양손 묶어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거 네. 묶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제가 이러면 브룸스틱을 못 할 수 있어요. 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혼 네. 찬스가 돼요. 그렇죠. 양손 묶고 원혼 도전하고. 맞습니다. 홍인기한테 도전. 맞습니다.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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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공프로 해. 골프 수험실.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찰컹찰컹 샷. 잠깐만. 느낌이 좋은데? 어? 원은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느낌 좋은데? 저 드라이브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저거 세게 안 묶었잖아요. 아 진짜 세요 이거. 흔들리죠. 어, 이게 가끔 치니까. 하겠습니다. 컨트롤. 야, 좋아 좋아 좋아. 좀 나빼. 나이스 나이스. 막자 공태현. 와 이게 스윙이 안 돼요. 보니까. 자 원은 쏘시나요? 280. 아 안 돼요. 이게 스윙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코킹이 안 됩니다. 그 몇 미터 가능합니까? 한 200. 40에서 50? 오. 그렇게는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짧은 홀이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만 잘 친다면 가능합니다. 제발 잘 가자. 자, 양손 묶고 치기. 야 이거 어렵네. 발 묶고 치기는 더블했거든요. 손 묶고 치기는 와 이거 그립이 안 잡힌다. 우와. 와, 스윙 공이 어떻게 이렇게 막 상날 듯? 우와, 펑크! 야, 이걸 또 이렇게 우와. 친다고? 만들어 치네? 고개 진짜 이렇게. 야, 우와. 일단 살았다. 이놈. 일단 살았다. 미친 놈이야. 근데 저기서 이제 공을 못 쳐. 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굴리면 되잖아. 짧은데 뭐. 나보다 훨씬 잘 쳤어. 진짜 잘 치셨네. 근데 벙커 들어갔어. 자, 모두의 야디지를 봤을 때 230m의 벙커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맞바람 때문에 벙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봉태야. 나이스 봉태야. 네. 괜찮아요. 이 벙커는 그나마 다행인 게 만약에 공이 코스를 넘어갔다 이랬으면 진짜 부상자네. 엄청나게 위기가 됐을 수 있다. 손을 묶어가지고 핸드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디지 보고 싶으면 스마트 스코어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세요. 골프의 진심 스마트 스코어. 이게 손을 묶으니까 하트가 자동이네. 야 손 묶고 쳐도 나보다 훨씬 멀리 간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십니다. 예, 네, 근데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물론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인규 선수의 두 번째 샷. 일단 남은 거리는 약 한 110에서 12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좋아요. 오 나이스. 와. 와. 와.
와, 진짜 잘 쳤다. 와, 오늘 너무 잘 친다. 제스 타임, 나이스 타임, 굿 타임. 아, 너무 신기한 게 백스윙 타면서 이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치시죠? 아, 그거 안 되면 못 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치신. 네. 골프는 네, 순간 임팩트만 집중하면 돼요. 진짜 와. 네. 어유, 양손 묶기 포속줄에 끌려가는 네, 사막에 끌려가는 공태현. 유배지에 갔습니다. 벙커 유배지. 스킨 안 된다 했는데 벙커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나올 것 같아. 잘 칠 것 같아. 힘으로. 아까 어떻게 보니까 아까 힘으로든 어떻게 이렇게 올리시던데요? 이게 몸이 기억해서 아마 저 테이프를 끊을 수도 있어요. 힘이 좋아서. 가보자. 잘하면 레전드 쓴다. 와. 잘 쳤다. 진짜로. 나이스. 와. 방향만. 나이스. 아, 일단 최선이다. 어, 내가 유리한데 유리한. 유리한데. 무딩이 네. 있습니다. 무딩이는 걸. 나도 아니, 이기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한 번이겠다 한 번. 한 번이겠어요. 저렇게 온갖 미션을 다 줬는데도 이게 쉽지 않아. 브롬스틱을 못하는 팔목긴 공태현.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한 발 들고 치는 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아, 발 들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똑같은 것 같은데? 감각이다 태연아 이건. 제인 공태현 버디 펏. 팔이 묶여도 싱글. 팔이 묶여도 싱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아, 맥. 아, 오른발을 못, 아, 오른팔을 못 써서. 혹시 마크 좀 대신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 네, 이거 해드릴게요. 네. 자, 내리막. 오. 슉. 자, 들어가면 홍인 선수 버디를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짧으면 바보. 붙이자, 인규야. 한 번 더. 아, 너무 셌어요. 아! 한 번 더. 몰라요. 왜 넣으려고 했냐. 아! 한 번 더. 몰라요. 왜 넣으려고 했냐. 몰라요. 너부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넣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요. 아, 좀 덜 봤어야지. 세게 칠 거면. 후, 태연아. 진짜 가보자. 포속줄로 꽁꽁 묶인 채로. 아, 약간 긴장이 되는구만. 가볼게요. 안 돼. 안 돼. 아! 못 넣어도 이긴다! 애매한 위치. 아, 이겼어요, 이거는. 못 넣어도 비기니까. 어휴! 아, 다 아, 넣었으면 맡겨지. 30인데. 아, 넣었으면 아니에요. 30인데. 나이스 막았다! 나이스 막았다! 골프의 모든 것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하는 공프로의 골프 실험실. 자, 공태현은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아, 미안하다. 까불어 미안하다. 아. 하지만! 이번은 못한다. 뭔데요?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유명한 아, 그 SNS에서 엄청 유명하죠. 백스윙 하는데 물풍선 친구들이 다 던졌죠. 아~
근데 과연 칠 수 있냐 없냐. 거기서 이제 우리 태연이를 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네. 이게 쫄지 않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쫄지 않고 그냥 치면 되잖아. 때 우리가 다 던질 거야.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고. 근데 제가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네. 제가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아, 예. 한 8대 맞고 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잘 버티면 돼. 쫄지만 않으면 돼. 쫄지만 않으면 돼요? 네. 다운스윙 때 공 앞에 물풍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겨내고 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케이슨 홀인원 또 두 분 도전까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과연 물풍선을 던져도 공태현은 이겨내느냐? 공태현의 골프 시원치. 골프 시원치. 왜 차가운데요? 물이? 차가 없습니다. 얼굴에 에이밍하고 살포시 던져주면 돼요. 자, 시작하면 백스윙하면 다 같이 살포시 던져주세요. 진짜. 자, 80m. 개 떨린다. 오케이. 어디 갔어? 아, 늦었어. 올라왔어. 나이스 온. 아, 근데 엄청 쫄게 된다. 쫄게 돼? 난 겁이 많으니까. 자, 우리 예쁜 골프 오류 맥케이슨 100만원 홀인원 상품권 걸고 가보자. 가보자. 6년 만에 홀인원 도전! 어? 아, 또 땡겼어. 근데 너무 짧아. 아, 뭐야? 탱탱볼? 어머! 뭐야 지금? 뭐야, 뭐 맞고 오는 거야? 나이스 탱탱볼! 온! 감사합니다. 재미난 콘텐츠. 아, 탱탱볼을 안 쳤는데 탱탱볼처럼. 뭐야, 누가 던졌어? 남자친구 여기 있나 봐. 이해 네. 없다. 막아주세요. 아, 둘 중에 하나는 파겠지. 그린 중앙. 좋다. 아, 둘 중에 하나는 파겠지. 그린 중앙.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파파 가자. 가보자. 저는 버디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 빠르게 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된 사람부터. 자, 우리 보미님 막아주세요. 파이팅. 좋다. 에이. 나이스 어프로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자, 양혜승 님이 우리 팀 버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자. 좋다. 좋다. 버디. 좋다. 좋다. 버디. 우와. 아. 둘 다 파찬스. 셌어. 감사합니다. 파찬스. 네. 우와. 자.
자, 대리대리 공대리 버디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신중히 나이스 파! 아, 너무 아까워. 제 느낌엔 반컵? 반컵? 다 드릴게요. 응. 한 명이라도 넣어야 돼서. 달달하네. 반컵 느낌? 저는 한 컵? 응, 한 컵에 살살 식 거면 한 컵. 맞아, 맞아. 그래도 돼. 응. 자신 있게 식 거면 한 컵. 잠깐만. 됐다. 됐다. 아유. 아까 볼게. 안돼. 예승님 막아주세요. 셋이 짰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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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디단 인규형 돈. 인규형 돈이야. 막아보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안 들어가면은 오늘 촬영 적자입니다. 네. 막아주세요. 대신 제가 마제스티 볼 드릴게요. 오. 네. 들어갔다. 아, 아~ 많았어. 공태현은 또 상금을 획득합니다.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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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디단 인규형돈. 골프의 모드가 스마트 스코어와 함께 골프의 진심인 홍익골프TV. 오늘 아, 공태현 프로님과 골프 실험실 해봤는데요. 역시 프로는 프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까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짜증나고 대단하십니다. 네. 아, 너무 잘 치고 두 분도 오늘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아까 아카데미 들어갔다고 말한 게 창피할 정도로 어렵죠. 네. 유튜브 때 잘 치기가. 맞아요. 근데 정말 아직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반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달만 더 열심히 해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카데미 식구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셨는데 카메라 네. 앞에서 어려운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한쪽 눈이 없으셔가지고. 아, 맞아요. 그 한쪽 맞아. 눈이 없어서. 아, 그리고 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유튜브 나오는 게 제 골프채 잡고 나서의 목표였거든요. 그거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네.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잘 못 쳤지만 다음엔 정말 아자아자 화이팅.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저희도 싱글 골퍼.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싱글 골프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 번을 못 이겼어. 내가. 저희가 또 제작비가 솔직히 많이 듭니다. 네. 이 스마트 스코어 덕분에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촬영하게 또 해주신 우리 스마트 스코어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는 또 동생들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공태현 프로님과 함께 또 멋진 골프 실험실 또 계속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골프하다가 아, 이렇게 치면 재밌겠다 하는 것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 댓글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퍼블릭 비코 네. 선글라스 스포티한 네 10분에게 네. 저희가 총 10분이죠. 네. 또 퍼블릭 비콘 선글라스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스마트 스코어 골프의 진심입니다. 다운 많이 받아주시고 다양한 이벤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명문 골프장 샌드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샌드파인.